한 주간의 커피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에서는 방역 조치 완화, 카페 매장 영업 유의사항, 1020이 일하고 싶어하는 카페 브랜드, 딸기 시즌, 올해의 딸기 제품, 원두 수입 급증, 늘어나는 홈카페 문화, 이렇게 네 가지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카페에서 매장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매장 영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지켜야 할 내용들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음료를 마실 때나 디저트를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사항을 위반하면 고객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카페 점주에게는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를 2명 이상 이용할 경우 1시간 이내에만 있을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건 비워서 좌석의 절반만 활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이 사항을 실행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미터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카페 홀 영업, 안전한 카페 매장 운영을 위해 카페 점주도 고객도 모두 함께 노력해서 다시 영업금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20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카페 브랜드 아르바이트는 어디일까요? 알바천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타벅스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디야가 차지했는데요. 그 차이가 0.2%로 근소했다고 합니다. 3위부터는 추천플레이스, 공차, 백다방, 팔리스커피, 요거프레소, 파스쿠찌가 뒤를 이었다고 하네요. 해당 카페 브랜드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설문에 의하면 브랜드 인지도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브랜드 메뉴의 맛, 복지 혜택, 정직원 전환 가능성 등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카페 알바를 한다면 어디가 좋으실 것 같으신가요? 올해도 찾아온 딸기 시즌! 여러 브랜드에서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음료, 디저트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할리스에서는 딸기와 치즈를 결합한 딸기 치즈케이크, 딸기 치즈케이크 할라치노 등 다양한 케이크와 음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파스쿠찌는 딸기와 코코넛이 결합된 베리 트로피칼 크러쉬, 자스민과 섞은 베리 자스민 티펀치, 밀크티와 조합한 베리 버블 밀크티 등을 준비했다고 하며, 투썸플레이스는 스트로베리 라떼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은 스트로베리 요거 프라페 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직 추운 겨울이지만 상큼하고 시원한 딸기와 함께 올해 봄을 미리 느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방식이 바뀐 분들이 많으시죠?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카페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19년도와 20년도에 커피 수입 액수가 11% 넘게 상승했다고 하며, 특히 커피 기기 수입이 35% 상승하면서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고 하네요. 스타벅스에서도 지난해 원두 판매량이 33%나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매장 영업이 어려웠던 12월에는 전년 대비 62%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어떠셨나요? 커피TV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